그럼 지금부터 제76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모두 정말로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비록 두 지역 국회의원 선거 모두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당과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큰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민생을 챙기고 또 정책으로 싸워 나간다면 내년 총선 결과는 분명 다를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신 후보들과 의원님, 당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자유한국당에게는 무거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모두 다섯 곳에서 벌어진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단 한 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것은 이 정권의 현 주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보의 성지라고 하는 창원 성산에서 사상 유례 없는 여야 단일화 그런 단일화까지 하고서도 초박빙의 결과가 나온 이유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정책을 당장 수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치 공학적인 야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무거운, 무서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당 또한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당의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2주 가까이 창원에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정권이 폭정과 실정을 거듭한다고 해도 우리가 대한정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더 큰 지지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하고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이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제 총선이 딱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믿고 표를 주실 수 있도록 민생정당, 대한정당, 싸워 이기는 정당으로 우리 당을 더욱 가열차게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하루속히 과감하게 버리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과 함께 채워나가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국회에서 민노총의 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과
취재진까지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의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연행된 25명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몇 시간 만에 모두 석방했습니다. 민노총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 공권력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제 민노총이 결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득권 노조를 제외하면 모두에게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제 현장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기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심지어는 근로자들까지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었습니다. 단시간에 과도하게 올려놓은 최저임금과 현실에 맞지 않는 기계적인 52시간 근로시간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뿌리부터 무너지고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그나마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가 지금 논의 중인 최저임금 개편 그리고 탄력근로제입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담장까지 부수고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민주노총 공화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모든 법 위에 민노총이 군림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민노총은 스스로 촛불 대주주라는 맹신에 빠져서 사실상 국정을 농단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급기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 다다른 만큼 민심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서 민노총의 촛불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더 이상 불법 폭력 시위를 막아야 하고 또 이들의 주장에 국회와 정부가 휘둘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민노총과 이 정권의 민노총과 이 정권이 민노총의 족쇄를 끊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 논의에 하루속히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피폐해가는 민생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확실하고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길고서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고통에 대한 국민의 경고입니다. 또 한편 국민들께서는 자유한국당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계신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오직 국민 속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하여 모두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선거운동에 임하신 모든 우리 당직자와 당원들 여러분께 정말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시작입니다. 어제 민의의 전당국회가 강성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의해 소리되었습니다. 무단 진입 시도도 모자라서 국회 국회의 당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소중한 의회 민주주의의 울타리마저 정치노조의 기득권 투쟁에 의해 파괴된 것입니다. 심지어 방패를 빼앗고 젊은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연행된 조합원은 그러나 전원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켜도 역시 민노총에게는 치유의 법
강성 노조는 문재인 정권 출범의 최대 채권자입니다. 불법 무역 시위로 채무 상환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또다시 발목 잡혀 강성 노조의 주문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을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절연하십시오. 강성 노조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봐주십시오. 부채의식에 사로잡혀 휘둘리면 결국 노동개혁은 실패하고 국가경제는 무너집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계 원로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언은 역시 주 52시간제 시행, 그리고 최저임금 폭탄 인상, 친노조 정책에 대한 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나기는 하시는데 고언을 듣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국가부채가 상당 1600조가 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과 군인연금부채가 940조에 다다른 가운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 명 증원 추진합니다. 21조 앞으로 정부가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무원 늘리기, 세금으로 연금 퍼주기, 거기다 이제 예타 교사 문턱을 대폭 낮춘다고 합니다. 이 20년간 이 예타 기준은 사실상 예타는 재정 강파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타를 재정 강파제에서 정권 가당성 평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국가재정법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타 면제 그리고 무분별한 재정 낭비 막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북한 관련된 이슈를 쭉 보면 이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와 북한의 한배타기가 북한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고 북한과 한배타기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노이 탈북민 3명 베트남에서 다시 체포돼서 중국으로 추방된 것, 또 그리고 어제 보면 제재 위반으로 한국 선박이 조사되고 있는데 과연 제재 위반 부분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되고 그동안 정부가 할 역할은 제대로 했는지 하는 부분, 또 여권 여당 의원이 북한군 중동군 추모제에 참석한 것,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매우 우려됩니다. 이 북한 눈치 보기, 또 북한과 한배타기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선거는 자유한국당이 이긴 거가 바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을 비롯해서 지도부 그리고 많은 당원들께서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다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더 겸손한 자세로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간다면 또한 대한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이번 선거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제 두 곳의 재보궐선거에서 분명 국민들께서도 희망을 봤다고 합니다. 전열을 가다듬어서 두벅두벅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유한국당을 더욱더 성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창원 성산의 선거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직접 이제 많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고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나쁜 정책, 나쁜 고집을 막으려는 우리 국민들의 그 열망이 가슴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발언했는데요. 사실 새삼 우리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잘해야지 하는 그런 다짐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사실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그 열망을 표출하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직 경제가 걱정이 되고 문재인 정권의 이 나쁜 정책을 막으려고 했던 우리 국민들의 그 열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사에 언론 보도를 계속 살펴보니까 여당 참패라는 기사는 눈에 보이질 않네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정의당은 이번 기회에 이름을 바꿨으면 합니다. 범여당이라고. 결국은 여당이 승리한 것처럼 지금 느껴지거든요. 결국에 박영선, 김연철 계속 고집하실 거고요. 청와대는. 그 다음에 탈원전 정책 계속 고집하실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 마음이 무너져 내리실 텐데 그게 걱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혁신하고 개혁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립하고 그 다음 문재인 정권의 그 나쁜 정책을 막으려는 우리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사를 빌어서 4.3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정점식 후보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낙선하신 강기훈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지 문재인 정부가 2개월 만에 그리고 예타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개편안을 어제 내놓았습니다. 개편안에서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등 평가 가중치를 조정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의 부채는 1,7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3,260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타의 장벽을 낮추게 되면 경제성이 낮은 사업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선심성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결국 국가 부채는 늘어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갑니다. 문재인 정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 돈 뿌리기를 시작한 게 아니냐 이런 그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서 지역의 표심을 이끌어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창원 성산 그리고 오송 통영의 보궐선거에 관해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분들, 영세 장사하시는 분들 첫 번째 요구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바꾸어달라.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탈원전 원래대로 되돌려 달라 했습니다. 아메프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뒤에 경제 원로들 모시니까 얘기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덟 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소득 주도 성장 고쳐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도라는 말은 원래 마크스 경제학에 기초하는 후기의 케인지안 학자들 일부가 주장을 했지만은 검증되지 못한 가설입니다. 세계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도 어떠한 학회지 논문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 모두가 부정하는 이론이 아닌 주장에 불과하다 하는 결론입니다. 굳이 족보를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은 국제노동기구, ILO, 그리고 나라로 보면은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에서 소득주도에 반쯤되는 인플레이션주도 경제 실험을 먼저 하기는 했습니다. 결국 이들 네 개 나라는 마이너스 소득으로 판명이 나고 이름만 PIGS, 피그스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만 남긴 데 사라졌습니다. 경제에서 이념을 걷어내고 소득주도 폐기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80%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부작용 앞에서는 바꾸는 게 용기입니다. 바꾸는 게 정의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면은 돌아오는 길만 멀어지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만 힘들게 됩니다. 네, IQ는 엄마라면 그제 있었던 아기 CCTV 폭행 영상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관리감독 실태를 들여다보니까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5년간 아이 폭행이나 보호소홀 등으로 자격정지되었던 아이 돌봄이 58명 중 15명이 다시 돌봄이 업무로 기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폭행으로 인한 자격정지는 최대가 6개월인데 몇 개월 쉬다가 다시 복귀하면 끝인 겁니다. 이 돌보미에 대한 아무런 특별 교육이나 조치 등은 전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이 부분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이 돌보미 폭행 사건 발생 시 지원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아이돌보미의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에 대한 중점 법안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가해돌보미를 파견했던 금천 건강가정지원센터 방문을 예정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긴급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정부 실정을 풍자해서 비판한 일명 전대협 대자보에 대해서 이 활동을 한 청년이 경찰이 지금 민간인 사찰을 하고 강압적 태도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대자보 지문까지 감식하며 게시자를 색출하고 있다면서 위협을 느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를 찾아왔겠습니까? 지금 최고회의를 끝나고 나면 10시 20분에 제가 정용관을 예약해서 이 청년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공권력이 청년들의 대자보까지 억압하는 독재 경찰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몇 차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께서 우리 당 지도부를 우리 당의 의원들을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굉장히 그런 자리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이 그 현장 중심의 정책 간담회를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허위의 진술을 공직 후보자가 했을 때는
특별법이 지난 4월 1일 날 우리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가 됐습니다. 당론 발의된 이 법안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타 기준 완화라고 합니다만은 이 예타는 제도 개선이라고 보기보다는 총선용 예타 무력화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정부가 임의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특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예타 강화를 명문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